장관님은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올7일 법사위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아들이 신금을 다시 받아서 군대에 안 가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도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변화가 없으십니까? 그 한쪽 다리를 수술을 하고 의사가 2016년에도 수술을 권유를 했었는데요. 아이가 그때 신검을 다시 받았더라면 양쪽 다리가 다 수술로 아프니까 아마도 현역 입영을 안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속에 제가 아픔은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 어쨌든 엄마의 입장에서 안 가도 될 아들이 군대를 가서 고생한다는 건 그런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온 답변 자료에 의하면은 아드님의 그런 무릎 질환으로는 면제 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면제를 한 사례도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2017년에 군 생활 중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2016년에 만약에 양 다리를 다 수술을 받았더라면 아마도 그 4급에서 7급 사이니까 적어도 현역 자원으로는 안 갔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이 군대에 가야 될 사람을 빠뜨리지도 않지만 안 가도 될 사람을 억지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지난 9월 1일 날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병가 처리해달라는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았다고 그 녹취록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래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보좌관의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그 실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의 여부, 또 전화를 어떤 그러면 동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되고. 지난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은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병가 조치 면담 기록을 보면은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국방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상사인 나한테 출발할 때 너에게 30일 주기로 상담을 했으니 나한테 그 후도 계속 상담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좀 어려운 관계로 미안하고 어려워서 어른한테 말한 쫄병 입장에서는 계급 있는 군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겠지요라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읽혔고요.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또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하지 않고 네? 국방부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에 그 보좌진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 민원을 제기했다고 국방부 면담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장관님께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시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라고 명확한 문구가 나와 있어요. 아니, 그 확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아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음을 거기다가 썼다는 그 말 같습니다. 지금 일반 파출사 병사들이 35일간인데 장관님 아드님 58일 갔어요. 아, 병가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23일 네. 연이어 휴가를 가고 기대하지 않고 전화로 휴가 연장하고 진단서 등 서류 없이 지휘관이 구두로 휴가 연장을 한 것이 민주당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 아들 아니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것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거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그것은 아니, 검찰에 대신 자료를 가지고 같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23일간 특별한 부모의 자녀가 아니면은 연달아 휴가 가는 게 쉬운 절차입니까? 휴가가 아니고 병가였지 않습니까? 병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우리가 자식 귀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요? 같은 상황에서 부대 기대 날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애들이 아프다 해도 일단 데리고 부대로 가서 병가나 휴가 연장을 신청하지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특임 검사나 특수본 설치해서 이 사건 수사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요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겠죠. 의원님께서 제가 안 아픈 아들인데 진단서를 허위로 부정 발급 받았다든지 또는 군의 여러 가지 규정을 제가 고의적으로 일탈하거나 어겼다든지 말씀하신 청탁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을 증명을 하셔서 정말 장관으로서는 법을 수호하는 장관이 법을 어겼으니까 용납이 안 된다 하는 정도 된다면 모를까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주장만 그렇게 하시는데요. 증거가 있으면 의원님께서 검찰에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보통의 검찰로서는 맡기지 못하겠다 할 정도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페이스북에서 원칙주의자로 살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주의자라면 당당하게 특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받는 것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지 네. 않겠습니까? 네. 의원이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장관님 이런 것도 답변을 장관님이 하셔야 되는 게 오죽했으면 동료 의원들이 지금 장관님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불편하다고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하겠어요. 잘못한 사람들이 고개 뻣뻣이 들고 떵떵거리며 살 수 없는 나라 어렵지만 반칙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대못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제대로 된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에서 감사합니다.